최근 한국의 지하철역에서 찍힌 사진 한 장이 글로벌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찍힌 사진인데요. 사진 속의 장면을 보면 물품 보관함의 자리가 꽉 찼는지 물품 보관함의 옆과 위로 많은 짐들이 올려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당시 해당 지하철역 근처인 잠실 인근에서 대규모의 행사가 열렸고 수많은 인파가 몰리게 되어 이런 웃지 못할 광경이 펼쳐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불꽃놀이 등의 축제 때문에 이렇게 하나의 지하철역에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되는 경우는 종종 찾아볼 수 있고 갑작스럽게 증가한 물품 보관함 자리에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짐을 보관해 놓는 장면은 우리에게 그다지 낯설지 않은데 글로벌 커뮤니티의 외국인들은 어째서 한국의 이러한 장면을 보고 경악을 하며 뜨거운 반응을 보이는 것일까요? 이와 관련하여 한 외국인은 자신 또한 한국에서 충격적인 경험을 했다며 글로벌 커뮤니티에 글을 작성했고 이 글이 굉장한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외국인이 어떤 내용의 글을 작성한 것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커뮤니티에서 한국에서 찍힌 물품 보관함 사진을 두고 굉장한 갑론을 박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다.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물건을 아무렇게나 올려둔 채로 방치해 놓은 한국의 이 사진에 대해 합성이라고 말하거나 짐의 주인은 잠시 화장실에 갔거나 혹은 멀리서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나의 한국에서의 경험을 고려한다면 이건 한국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장면이야. 사실 나도 한국에서 저 사진과 비슷한 광경을 본 적이 있는데 나는 한국인 친구와 함께 콘서트에 가고 있었고 예상대로 지하철역은 수많은 인파로 혼잡했지. 그렇게 겨우겨우 사람들을 통과하여 역을 빠져나가고 있었는데 물품 보관함 위에 저렇게 백팩이 올려져 있는 거야. 여기서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미국에서는 이런 뜬금없는 곳에 백팩이 올려져 있다면 백팩 안에는 폭발물이 들어있을 확률이 있거든. 수많은 군중들이 한 곳에 모일 때를 기다렸다가 폭발물을 터뜨리는 묻지마 테러를 하는 거지.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렇게 콘서트 같은 행사가 열리는 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폭발물을 터뜨리는 테러가 종종 일어나기 때문에 나는 그 백팩을 보고 정말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었다. 그게 아니라면 상식적으로 누가 이렇게 공개된 곳에 자신의 짐을 방치하겠어? 이건 그냥 훔쳐달라는 소리밖에 안 된다고. 어쨌든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나는 같이 있던 한국인 친구에게 저 뜬금없는 백팩을 보고도 왜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거야? 내 생각에 저 안에는 분명히 폭발물이 들어있을 거야. 오늘 지하철역이 붐빌 것을 예상한 테러범이 곧 이 지하철역을 폭파시킬 거라고 우리는 빨리 신고해야 해 라고 말했고 내 친구는 잠시 심각한 표정을 짓더니 그 백팩이 있는 물품 보관함으로 움직이더라고. 나는 이 친구가 폭발물을 옮기기라도 하려나 싶었으나 친구는 내 말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아 물품 보관함 다 찼나 보네. 콘서트장에서 신나게 뛰려면 짐을 여기에 보관해야 할 텐데 라고 말하더니 자신도 똑같이 물품 보관함 근처에 짐을 놓더라고. 나는 친구의 이런 무신경한 행동에 굉장히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 친구에게 뭐 하는 거냐고 화를 냈지. 그러자 내 친구는 아 장난이 아니라 진심으로 폭발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저건 그냥 물품 보관함이 꽉 차서 근처에 놓은 것일 뿐인데 어차피 한국인들은 남의 물건을 아무도 안 훔쳐가니까 사람들 통행에 방해되지 않게 위나 옆 등 구석에 놓은 거야. 이 짐을 콘서트장 안까지 가져갈 수는 없잖아 라고 말하더라. 나는 여전히 어이가 없었지만 친구의 태평한 표정을 보고 도저히 설득할 자신이 없었다. 친구도 내 어이없다는 표정을 읽었는지 내 말을 못 믿는구나. 아마 한국과 미국의 문화가 조금 다른 것 같은데 만약 저 백팩 중 하나에 폭발물이 들어있어서 이 지하철역이 폭파되거나 내 물건을 누군가가 가져가 버리면 오늘 저녁 식사는 내가 살게. 하지만 물건이 그대로면 네가 저녁을 사도록 해 라고 말하는 거야. 지금 폭발물이 터지냐 안 터지냐에 긴급한 상황에서 이렇게 장난식으로 넘어가려는 친구의 태도에 나는 정말 질려버렸고 한국인들이 몹시 정직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아무리 그래도 자신의 짐을 아무데나 놓고도 무사할 거라 생각하는 건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나는 이 친구가 외국인인 나에게 한국의 시민의식을 과장해서 자랑하려고 하는 걸로 보였어. 따라서
친구에게 실망한 나는 그냥 친구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하고 그냥 모르겠다 싶어서 빠르게 그 지하철역을 빠져나와 콘서트장으로 향하게 되었지. 그리고 떼창으로 유명한 한국인들의 노는 모습을 실제로 보고 굉장한 충격을 받게 되었으며 정말 내 생에 이렇게 미친 듯이 논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나는 광란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지. 그리고 그렇게 미친 듯 놀다 보니 지하철에서의 일은 까마득히 잊고 말았다. 그렇게 콘서트가 끝나고 나는 수많은 인파와 함께 다시 지하철로 향했고 친구가 물품 보관함으로 향하는 것을 보고 나서야 나는 이전의 일이 생각나게 되었어. 그리고 친구가 방치해둔 짐이 무사한 것을 확인하고 지하철역 또한 멀쩡한 것을 인지하고서야 나는 한국을 의심한 것에 대해 굉장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다. 지하철역에는 콘서트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 수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었고 이런 혼란을 틈타 내 친구의 짐을 훔쳐가도 아무도 몰랐을 텐데 자신의 물건이 아니면 거들떠도 안 보는 한국인들의 놀라운 시민의식에 나는 굉장한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이런 아름다운 한국을 의심한 대가로 나는 친구에게 저녁 식사를 대접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도저히 믿기 힘든 일도 한국에서는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나므로 앞으로는 절대 한국을 의심하지 않기로 다짐하게 됐지?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외국인은 자신의 물건이 아니면 거들떠도 안 보는 한국의 문화에 대해 굉장히 놀란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글에 대한 외국인들의 반응은 어떤지 댓글을 통해 해외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이 세계 치안 1위인 것은 그들의 제도가 훌륭하기보다는 그냥 사람들의 심성이 착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한국에서는 묻지마 테러나 도둑질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만 봐도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천국이 있다면 바로 한국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한국은 정말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한국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은 외국인이라는 말도 있을 정도니까요. 개인적으로 한국에 여행 온 외국인들은 한국의 아름다운 문화를 존중해줬으면 합니다. 우리가 가치가 있는 유적지를 보존하듯 한국의 아름다운 문화도 보존할 필요가 있거든요. 미국이었으면 네가 백팩을 인지하기도 전에 폭발물 처리반이 등장했을 거야. 그리고 저 백팩 안에 폭발물이 들어있지 않았더라도 백팩의 주인은 오해할 만한 행동을 해서 공권력을 낭비시켰다는 이유로 처벌당했겠지? 한국인들이 콘서트에서 노는 모습을 본다면 이들이 왜 이렇게 물품 보관함에 집착하는지 알 수 있지? 그들은 전 세계에서 술과 약 없이도 미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야. 동의한다. 절대 흐트러진 모습을 볼 수 없을 것만 같은 내 한국인 친구가 콘서트장에서 황소처럼 날뛰는 모습을 보고 나는 정말 놀랄 수밖에 없었어. 그녀는 마치 스페인의 투어장에서 도망쳐 나온 성난 황소를 연상케 할 정도로 굉장한 에너지를 보여주었지. 한국인들이 그들의 뛰어난 시민의식을 자랑한다고 생각했다니 정말 놀라운 사고방식이야. 그들이 자랑하려고 하지 않아도 모두가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데 한국인들이 왜 구태여 자랑을 하겠어?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